노래를 들어줘. 맞네. 이 꺼지는구나. 꺼지네. 노래를 들려줘. 부르면서 그냥 해주세요. 신나는 여름휴가. 먼저 이것 좀 들어줘 아빠. 혼자 올라갈 수 있어 내가. 본인 머리보다 큰 거를 챙겨왔어. 자 오늘. 아니야. 내가 이거 보여줘야지. 네, 왜 오늘... 모자이크 처리하냐고. 아이 조용히 해봐봐. 아, 오늘 어디 갈 거냐면은 오늘은 바로 보리차같이 보라카를 갈 거예요. 이게 반년 전에 특가로 예약했던 보라카인데 까먹을 때쯤 되니까 갈 날짜가 됐더라고요.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더운 게 그치? 구명조끼를 넣으려고 캐리어를 열었는데 그 안에 터치패드가 있어요. 아니 누브라를 급하게 챙기는데 딱 있어 딱. 누가 봐도 뽕이야? 그러니까 너무 혹시 이날 브라자를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. 이거 하나씩 메고 있으면 안 돼? 불편해? 저 좀 무거워. 생각보다 자리 차지 많이 해서. 근데 좀 작아 보인다. 내 얼굴이 작아서 그래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와 4시간 반 비행 그리고 쉽지 않아. 2시간 정도 버스. 엄마 속이 울렁울렁거려. 벌써? 이제 시작인데? 아니 트름이랑 딸꾹질이랑 섞여서 계속 나와. 아, 진짜? 아, 근데 속 안 타니까 나도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. 그래? 난 지금 좋아. 최고의 상태야. 자랑하는 거야? 나 지금 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코골고 잘 수 있어. 졸린 상태는 장거리 비행에 있어서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렇게 미니언즈 선생님들의 배웅으로 이륙하기 시작하는 비행기. 그리고 두 부녀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. 아 이건 도착 직전에 마네씨가 찍은 영상인데 어떻게 구름이 섬 위에만 떠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 찾습니다. 그렇게 4시간 만에 목적지인 칼리보 공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와 배를 타고 2시간가량을 더 이동해 드디어 보라카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 진짜 외국 온 느낌 난다 여기 보니까. 그 말하자마자 이거 그러니까 싹 갈아줬어. 오 예뻐. 수영장이다. 어 엄마 저기 춘식이 있다. 춘식. 춘식이 어딨어? 아, 그러게. 저기 춘식. 그러게. 원래 여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? 어 맞아. 좋지. 아니 했었는데 취소당했어. 근데 우리 2층이잖아. 맞아. 2층에서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야? Have a nice day. Thank you. Bye. 짠짜자잔. 침대가 이렇게 있고 발코니를 나가보면 수영장이 보이기는 하는 뷰. 네, 2층에서 뛰어내리기엔 좀 멀긴 하네요. 일단 정리하고 보정 해봅시다. 오케이. 세쿠시에. 근데 뒷판이랑 앞판이 이렇게 다르지? 아수라 백작인가? 아수라 배작이다. 숙소 곳곳에 수영장이 대여섯 개는 있더라고요.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외진 수영장으로 왔는데 야 여긴 사람이 한 명도 오질 않아서 거의 전세 낸 느낌으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. 어, 괴물? 와 하늘 진짜 예쁘네. 캔디키상. 자바시 캔파치상. 피곤해서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니 얼른 예약해뒀던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겠네요. 아이고. 아? 이몰 버진마켓 옆에 타이거 마사지 2층에 있어요. 아 네네 맞아. 아, 감사합니다. 혹시 제가 비용 낼 테니까 저도 지목할 건데 같이 타. 아 예. 너도 좀 보셨나 봐요. 아니요 보라타이를 한 20분 넘게 왔어요. 아 그래요? 아, 지금도 혼자 왔어요. 아, 어 여기 맛집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나요? 저는 레저하우스 갈 건데요. 크레토이커나 정보나 레드카예요.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빠져라고 수제비집. 아, 수제비집이요? 수제비요? 저기가 타이거예요. 저쪽에 터널라운드 하시면. 네 잘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렇게 고수님은 목적지에서 먼저 내리시고 차는 다시 출발을 하는데 이런 고급 정보를 한국에서도 한국인의 정인가? 어머 어디 그럼 그렇지 우리 가족 여행에 사건이 안 일어날 리가 없죠. 급박해서 한국말이 튀어나왔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신 기사님 덕분에 일이 좀 수월해졌네요. 우리 어디 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서 다행이다. 혹시 여기 뛰어오고 계신 거 아니야? 그렇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데 말이죠. 뒤툭툭이 잡고 여기 잡으러 올 수도? 왔다 전화 왔다. 어 여기 왔다고 말 예, 전해봐. 여보세요? 여긴 거 같은데. 아 진짜? 아 죄송해요. 아니. 이 엇갈리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아 다행이네요. 발 피로가 싹 풀리네. 진짜요? 엄마 너무 힘들어. 제일 조심해. 발 좀 힘들었던 거 다 없어. 다 풀렸어? 그렇지 않아? 어 완전. 발이 좀 그렇게 건강해진 발을 이끌고 저녁에 먹을 주전부리를 사러 마트에 들렀는데 아니, 이거 말고, 아주머니! 이거 말고 이거 아주머니. 말고 아니 한국에선 찾지도 않던 서울 우유를 왜 여기 와서 담으시는 건지. 아무튼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구매하고 포테이토 칩, 원 포테이토 칩스 플리스. 숙소로 돌아와 룸서비스도 시켜 야무지게 한잔했습니다. 존말할 때 혼자 자라잉. 왜?
엄마 아빠 둘이 같이 자게. 아 왜? 여기 두 명. 여기 한 명. 아빠 여기 자면 되려나? 아빠 혼자 잔다 그럼? 어? 아빠 혼자 잔다? 알았어. 죄송한데 거기가 제자리인데요. 코카콜라 해가지고. 네, 코카콜라 다시 했는데 아빠가 이겨서 쫌쫌이랑 자기로 됐대. 아 여기 뭐 보라카이어서 그냥 괜찮다 싶어서 이러고 나온 거지? 아 비키니 수영장인가 밖에 수영장인가? 근데 새벽 5시부터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. 지금 수영장 안 되는데 벗고 다니니까. 근데 예쁘네.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? 이거 솔직히 관리인이 보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끈 거 같은데. 비 온다더니 날씨가 오히려 좋아, 그치? 오. 네, 오늘은 아침부터 해변에 가서 튜브를 타고 놀려고 했는데 하필 이런 날 해가 가장 쨍쨍해버리네요. 햇볕이 쨍쨍해도 물 들어가면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산보다 지금 높게 올라갔어. 네, 이 튜브를 타는 장소가 생각보다 좀 높이 있어서 상관이 있습니다. 네, 지금은 낮게 해달라고 얘기할까? 지금은 낮게 해달라고 얘기할까? 적당히. 적당하게? 저게 몇 미터예요 지금? 100미터요? 50미터? 어때? 50미터? 무서워!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아! 낮게 해주세요! 낮게! 엄마 무서워! 아! 밑에 못 보겠어! 못 보겠어! 못 보겠어! 높이 해주세요! 안돼! 야 이거 100미터야 지금! 와 최근에 파리올림픽 봤잖아. 파리올림픽이고 발끝만 이렇게 세워서 퐁당 들어가면은 막차가 진짜 안 아파. 야 우두둑 소리 났어. 다 높이야! 야 높이 가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. 세운 게 100까지 올라가도 촬영 못해. 안돼 촬영 못해 안돼 촬영 못해. 마네시의 심신안정을 위해 촬영은 이까지만 해야겠네. 그 뒤로 해변에서 한참을 더 놀다가 허기가 져 숙소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들렀습니다. 와 크리스피한 거 어때? 애기 애기 거 잘라줘. 애기 거 애기 거 땡큐. 냄새가 너무 좋은데? 그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온 곳인데 저희 뒤로 웨이팅이 10팀 넘게 생기더라고요. 나중에 알아보니 이 주변에선 꽤 맛집인 것 같았습니다. 족발 튀김이 여행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와 맛있네. 너무 맛있어.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와? 아 완전 술 한잔해.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맛있네. 오징어 구이도 맛있긴 한데 혹시 여기 들르시게 된다면 족발 튀김은 꼭 시켜 드셔보세요. 얘랑 맥주의 조합이 진짜 상당합니다.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어 돌아와 숙소 앞에서 하는 불쇼도 구경하고 시원하게 목욕함 때린 뒤 잠자리에 들었는데 와우 조졌네. 돌아가는 날도 장날인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요. 잠이 와나 다시 숙소 뒤편으로 와 건너편 건물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빨래 걸어놓은 거였네요. 날씨가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모습. 다 털어버리기 위해 라면을 샀습니다. 야, 칼리브 공항 좋네. 그러니까.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고 육개장 사발면도 팔아. 그리고 100페소면 얼마? 2,400원 정도? 나쁘지 않네. 이게 곰팡이 준 거 아니야? 뒤도 비슷해? 이거 더 심각해. 어. 그렇지 이거는 좀 심하지? 착색 에디션이 아닌 거 같지? 어. 곰팡이 에디션이지. 그런 거 같아. 젓가락 가져왔습니다. 필리핀에서 먹는 육개장은 예 역수출이지. 진심 역수출이네. 뭐 이러나 저러나 라면 맛은 역시 끝내주더라고요. 그렇게 다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날아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야? 아 우리 왜 이렇게 날씨 오니? 차 타러 나오자마자 비가 이때다 싶었는지 또 쏟아지더라고요. 역시 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